안녕하세요. 일상을 즐겁게 만들기를 하고 있는 동감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거는요. 엽서가 필요한데 지금 엽서가 없어서 급하게 제가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요. 펠트지라고 약간 도톰한 A4 사이즈의 용지가 있어요. 그걸 겉면으로 해서 만들 건데 원하시는 사이즈와 길이를 재서 재단을 해준 다음에 안에 속지는 A4 용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얇은 A4 용지를 속지를 할 거예요. 저를 좀 만드는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엽서가 필요한데, 아니면 카드가 필요한데, 지금 그걸 사기에는 너무 애매모호할 때, 가지고 계시는 두꺼운 종이가 있으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문구점에 가시면은 약간 빳빳하게 나오는 A4 용지 사이즈의 종이들이 있어요. 원하는 컬러를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종이 재단기는 제가 다 있다는 그곳에서 구매해서 정말 잘,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종이 재단기고요. 저거를 이용해서 각자 원하는 사이즈의 엽서나 편지지를 만드셔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길이를 재서 제가 지금 가로 길이가 28cm예요. 28cm니까 중간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14겠죠? 14 정도 되는 위치를 체크해주고 송곳으로 자로 정확하게 재서 송곳으로 그어줍니다. 그어주면 접힐 때 정말 깔끔하고 예쁘게 접혀요. 아마 도가타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방법이긴 할 텐데, 저렇게 해서 이제 위에다가 자기가 꾸미셔도 좋고요. 저는 이제 오늘 거의 다 카네이션을 옮길 겁니다. 안에 속지예요. 생각보다 속지가 제가 아까 재단했을 때 살짝 좀 작게 잘랐더니, 위에 겉에 있는 엽서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거는 약간 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한번더 지금 재단을 들어가려고 길이에 맞춰서 됐습니다. 송곳으로 살짝 표시해주고 재단기에 올려서 발라주시면은 훨씬 더 깔끔하고 예뻐요. 제가 하는 방법을 보고 다들 예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재단하실 때 주의점이 종이가 약간 도톰하기 때문에 위에서 긁으면은 잘못 찢어지거든요. 예쁘게 잘라 이렇게 재단이 되지 않으니까 중간에서부터 한 번씩 재단을 해주시면 좋으십니다. 다 잘라진 종이를요, 풀을 이용해서 안에 속지를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래도 그냥 하는 것보단 속지를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글씨를 잘못 쓰기 때문에 미리 속지를 만들었고 속지에다 글을 써놓은 다음에 붙이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활용법을 많이 쓸 건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카네이션 만들기 고고 합니다.